미국 FDA 임상 이상 허가를 진입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 파킨슨 약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마땅히 지금 해야 될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 이상 승인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카이노스메드.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수조 원을 투자해 파킨슨병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카이노스메드의 임상 이상 진입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경쟁력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세포 사멸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게 저희 약물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파괴 물질,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물질을 간접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알파시누클레인이 신경세포 안에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효과를 다이렉트하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 진행은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요. 1차는 이제 용량 결정 시험을 하고 2차는 치료 임상 단계가 있고요. 미국 FDA에서 이미 허가도 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용량으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초기하고 중기를 하고 있고요. 중기를 쪽에 좀 더 치중을 두고요.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초기 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요. 현재 테스트하는 단계는 초기 중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작은 화합물질이 돼서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서 경구 투여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안 가도 되고요. 첫째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제가 보기엔 누구라도 쓰려고 하겠죠. 지금 현재 다른 약물 뭐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가 아닌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들인데도 다 쓰는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쓰고 저희랑 딱히 경쟁할 만한 약물들이 저희보다 앞에 가던 것들이 잘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맨 앞에 가다 보니까 허가받기도 쉽고 시장에 진출하기도 쉽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일 크니까 그쪽으로 보고요. 저희는 동물 모델도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저희가 해본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는 전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서만 효과가 없겠냐라고 오히려 저희가 스스로 물어볼 정도로 저희는 자신이 있는 정도가 돼요. 저희는 이미 임상 일상 진행할 때부터 글로벌 회사들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어요. 이상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면 저희는 하려고 하고 기다리고도 있어요. 일부 회사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고 있어요.